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오늘 할 게임은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 탈출 시뮬레이터예요. 한국 사람들은 방탈출이라고 해요. 방탈출 게임. 맞춤 설정. 이게 제 캐릭터예요. 저는 남자니까 남자 캐릭터로 맞춤 설정할까요? 자, 남성. 피부색. 제 피부색은 이건가? 제 피부색이랑 비슷한가요? 이색? 이색? 이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은 제 머리가 없네요. 뭐 이걸 이렇게 할게요. 콧수염은 없어요. 이 수염도 없어요. 아, 마스크도 낄수 있네요. 수염은 없고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죠? 저랑 안 닮았어요. 머리를 바꿀까요? 이 눈썹이 너무 두꺼워요. 눈썹은 못 바꿔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모자? 모자, 모자도 마음에 드는 모자가 없어요. 안경도 안 껴요. 옷장? 옷이 여러 개가 있네. 방에 따라 옷을 자동 선택. 아, 이옷 싫은데. 이 옷으로 할게요. 단독 플레이. 저 혼자 플레이해요. 튜토리얼 해볼까요? 플레이. 저 지금 이 게임 처음 해봐요. 처음. 오씨. 이스케이프 시뮬레이터에 오신 것을? 뭐야. 방 안에서 WASD로 이동할 수 있어요. 마티가 여기 있었네요. 자, 움직여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나? 유나? 자, 이게 파란 벽이, 있어요. 파란 벽들로 이루어진 방이에요. 더큰 사물을 끌수 있습니다. 의자 위에서 시도해 보세요. 홀드. 아, 이 의자를 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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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끌어요. 네. 의자를 끌고 책상도 끌. 책상은 못 끌어요. 컨트롤 아니면 C. 쭈그려요. 컨트롤을 누르면 쭈그려요. 버튼을 어떻게 누르죠? 클릭. 버튼을 눌렀어요. 황금 키를 가지세요. 클릭을 하면 아이템을 가질 수 있어요. 키를 사용해서 자, 자물쇠를 잠궈요. 아니, 잠근 게 아니라 열었어요. 자, 이제 상자를 열수 있어요. 상자를 열어요. 다시 일어나서 일단 세 개의 장난감을 잡아서 모두 가진 후 인벤토리에 저장하세요. 아, 장난감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인벤토리에 저장.
인벤토리에 저장. 장난감을 잡아서 인벤토리에 저장. 인벤토리 아,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아, Q를 누르면 떨어져요.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선택해요. 1번. 저기 1번을 누르면 네모, 2번을 누르면 세모, 3번은 동그라미. 어, 동그라미가 여기 딱 맞아요. 자, 아니면 마우스 휠. 마우스 휠로 선택. 자, 세모를 선택해서 세모 장난감을 여기 끼워요. 그리고 네모도 여기 끼워요. 딱 맞아요. 빠르게 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10개의 큐브를 받으세요. 10개의 큐브를 받으세요. 에이, 뭐야? 뭐야? 아, 빠르게. 아, 더블 클릭. 빠르게 받아요. 어, 조준이 어렵네. 응? 이 상자를 열고, 아, 큐브를 빠르게 수집했어요. 장난감 상자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살펴봐요. 어,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면밀히 살펴봐요. 면밀히 살펴봐요. 아니, 스페이스 어떻게 면밀히 살펴봐?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아, 이 상자구나. 이 상자를 면밀히 살펴봐요. 문을 클릭해서 여세요. 기어를 클릭해서 가지세요. 가졌어요. 박스를 회전시키고 와인딩 키를 사용할 곳을 찾으세요. 박스를 회전시켜요. 회전시켜서 와인딩 키를 와인딩 키를 어디 갔어? 아니, 이게 아닌데.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다. 다시 와인딩 키를 주었어요. 인벤토리에 저장하고 상자를 이 상자는 이게 어렵네. 자, 여기 두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상자를 면밀히 살펴보는데 여기 와인딩 키를 끼우면 되겠죠. 아니, 어떻게 해? 여기 어떻게 해요? 드래그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와인딩 키로 상자를 자, 해제했어요. 자, 방금 찾은 코드, 이 코드 숫자 세 자리 코드로 상자를 잠금 해제하세요. 274 274. 자, 여기 자물쇠를 돌려요. 7 4. 자물쇠를 열었어요. 상자를 열어요. 뭐야? 보지 마세요. 찾으세요. 안 돼요. 여러분은 보세요. 제가 찾을게요.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재치를 이용해서 방을 탈출하세요. 자, 재밌겠다. 여기 어린이 침대가 있어요. 로켓 무늬의 이불이 있고 별 무늬의 담요가 있는데 담요를 이동할까요? 아, 담요가 아니라 방석. 제가 너무 신났네요. 방석 밑에
와인딩 키가 있어요. 태엽 열쇠. 태엽 열쇠를 어디선가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캐비닛이 서랍이 있는데 서랍 문을 열게요. 서랍 안에 블록이 있어요. 자, 블록을 보면 여기 이런 네모, 마름모, 동그라미, 오각형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사각형, 네모, 세모, 삼각형, 육각형. 이게 각이 6개잖아요. 6개. 6, 육각형. 이거 사각형. 이건 삼각형. 일단 블록을 가지고 있고 공이 있네요. 공도 일단 인벤토리에 넣어요. 아닌가? 공은 그냥 둬요. 그리고 카트 장난감이 있어요. 카트 장난감. 바퀴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아니, 1번 일단 아니고. 그리고 기차 장난감도 있어요. 기차 장난감 이런 거 연결해야 되나? 쓰레기통이 있어요, 여기. MT 비어 있어요. 그리고 창밖에 눈이 내려요. 여기 블록들이 더 있네요. 그리고 이거 장난감 큐브도 있어요. 이 카트 장난감 위에는 작은 큐브들이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자, 여기 이 문이 잠겨 있죠? 이 문을 열려면 여기 이거를 이건 아 이건 힌트 종이 같아요. 힌트 종이. 여기 보면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에 힌트가 있어요. 롱 홀드 레프트 마우스 버튼. 왼쪽 마우스 버튼을 꾹 누르면 throw item you are holding. 아, 던질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벽에 그림이랑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템을 보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뭐야? 테이블 열쇠가 아닌데? 의자는 검사할 수 없네. 자, 일단 장난감 자동차. 밑에 먼저 서랍부터 열어볼게요. 피라미드 장난감이 있네. 피라미드 장난감? 자, 장난감. 파란색 자동차. 여기 안에. 쉽네요. 이 자동차 위에 이 태엽 열쇠를 끼워서 돌려요. 그러면 이 장난감 자동차 안에 열쇠가 있어요. 문 열쇠가 있어요. 그러면 문 열쇠로 문을 열어요. 에피소드 완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메뉴로 돌아가기. 재밌겠다. 단독 플레이 다시.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방. 플레이. 세상의 꼭대기에서. 이게 이집트 같아요. 스핑크스가 있네.
이 스핑크스 뭐라 그러지? 스핑크스 모형? 스핑크스 모형이 있는데 스핑크스 모형 앞에 이집트 문자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집트 문자가 있어요. 자, 여기 가방이 있네요. 오우, 뭐야? 여행 가방. 여행 가방 열어볼까요? 딸깍, 딸깍, 딸깍 가방을 열어요. 오, 이렇게 망원경, 쌍안경, 쌍안경. 그리고 이거 브러쉬, 붓이 있고, 브러쉬가 있고, 그리고 모종 삽이 있어요. 삽. 네. 삽이 있고, 이집트학 101, 이집톨로지 101. 오. 돋보기도 있다. 돋보기 확대경 같아요. 좋아. 삽도 있어요, 삽. 네, 삽도 챙기고요. 여기 모래가 떨어지네. 모래가 아니라 물인가요? 물이에요, 물. 꽃병이 있어요, 그리고. 꽃병에 물을 담아볼까요? 어이씨. 꽃병이 깨졌어요. 깨지는구나, 이게. 꽃병 조각이 됐어요. 조각. 죄송합니다. 뭐야.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이집트 방에 문이 하나, 둘, 두개 있죠. 그리고 여기 코드가 있어요. 또 1에서 9까지.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9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양 여기 열쇠가 있다. 이 문양 뒤로 열쇠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걸 열면 여기 이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토큰을 찾았습니다. 비밀 토큰? 뭐야? 확대경은 아니야. 자, 여기 상자가 있어요. 여기도 있다. 뭐가? 꽃병도 있어요. 꽃병에. 꽃병을 확대경으로. 확대경으로 꽃병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네요. 자, 여기 상자가 있어요. 상자 위에 이 모래가 있죠. 이 모래를 브러쉬로 어떻게 사용해? 좌측 마우스 버튼을 오래 눌러서 사용. 오래 눌러요. 자, 모래를 털어요. 오호, 오호. 자, 여기. 자, 어떤 또 이집트 문양이 보여요. 컨트롤, 오케이. 자, 그리고 목재가 있고. 여기 플라스크가 있어요. 플라스크 안에 물을 담아 볼까요? 뭐야? 아니네. 아니, 아예 던지는 건데. 아니, 어떻게 하지? 아, 이집트학 102. 책을 봐야지. 책을 볼게요. 이집트학 101, 이집트 숫자, 이집트의 숫자 상형 문자 책에는 다양한 일상적인 물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1, 10, 10. 어이. 자, 이게
자, 여기 이 상자에, 이 상자에 이 숫자가 있어요. 아, 이거 메모를 해야 되나? 자, 일단. 아이, 같이 보면서 못하나? 20특학 101. 아니, 아니. 아하, 이거. 이 노트 필기를 해야 되겠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빨리 할게요, 제가. 자, 1. 자, 1. 그리고 10. 아, 10. 10은 이렇게. 그리고 100은 요렇게. 자, 그리고 1000. 1000은 자, 요렇게. 그리고 만은 요렇게 손가락 모양 손가락. 그리고 10만은 이 개구리. 자, 그리고 100만은 이집트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자, 개별 기호가 함께 쌓여 숫자를 형성합니다. 아, 1, 2, 3, 4. 그리고 102. 오, 씨, 이거 뭐야? 아, 1000. 1000. 아니. 102, 오케이. 1205, 1000, 205, 여러 각 기호의 숫자를 세고 해당 숫자에 기호의 값을 곱한 다음 모두 합산합니다. 아씨, 뭐야 이게? 102, 4. 천, 이, 205? 자, 이게 100이죠. 그리고 3. 그러면 300 아니야? 각 기호의 숫자를 세고 해당 숫자의 기호의 값을 곱한 다음. 아. 3. 그리고 100. 이제 그러면 300이죠. 300. 그리고 이건 1000이죠. 어? 이게 아닌데? 1000. 그리고 이거는 200. 200? 이게 왜 1200오지? 저 머리가 아픈데요? 이건을 볼까요? 이건 왜안 보여? 자. 아,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다른 무늬? 아이, 문양. 자, 보겠습니다. 자, 개별 기호가 함께 쌓여 숫자를 형성합니다. 기호의 값이 더해집니다. 1, 2, 3, 4. 동일한 기호 결합.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호를 사용할 때는 각 기호의 숫자를 세고, 자, 100, 그리고 2. 맞죠? 102. 해당 숫자의 기호의 값 모두 곱한 다음 모두 합산합니다. 한 다음 모두 합산합니다. 그치. 이게 왜 1200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1000이에요, 1000. 1000. 그럼 이거를 곱하면 103.
백섬? 백섬? 잠시만. 백섬. 그리고 200? 100이? 그거구나. 자, 이게 100이죠? 그리고 3이에요. 그러면 103, 103, 그리고 1000, 1000. 자, 그리고 이건 102죠. 그러면 102 더하기 103 더하기 1000. 아, 그래서 1205구나. 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자, 그러면 봐요, 여러분. 자, 여기는 1000이에요. 아, 되게 길다. 자. 일단 1000이 하나, 둘, 셋이죠. 3000. 3000. 그리고 자, 이거는 103, 110. 103, 110. 그리고 이것도 103? 이것도 103? 103? 110. 자, 그러면 더하기 하면 3, 4, 2, 6이에요. 3,426. 3,000, 3,420. 6. 이거 뭐야? 야, 이게 아니야. 오! 맞았어요. 자, 이렇게 열쇠를 얻었어요. 열쇠로 이 상자를 열어요, 다시. 자, 열쇠로 상자를 열어요. 안에, 이게 다 뭘까요? 뚜껑을 열고. 동전들이 많네요. 방첨탑 부품도 있고. 동전이에요. 나중에 동전을 어디다가 넣나? 자, 일단 안에 방첨탑 부품이 있어요. 방첨탑이 뭐지? 혹시 방첨탑 여기 이건가? 방첨탑 이거를? 아니네. 어디다가 하지? 맞다. 잠시만. 여기도 하나 있네? 방첨탑을 이게 방첨탑이에요. 방첨탑. 그러면 이거를 위에 여기다가 끼울 수 없네. 여기 이렇게 안 되네. 자, 일단 여기 손이 있죠? 그냥 열려요. 구멍이 생겼는데 어두워요. 안쪽은 어두워요. 그리고 여기 이 문에 이집트 문양이 또 있어요. 왼쪽 기둥이랑 오른쪽 기둥이랑 문양이 같아요. 이집트학 102 책을 봐요. 잠시만. 자.
ABCD EFGH. 와, 씨, 이걸 이것도 공책에 적어야 되나? 자, 눈, 네모, 반원, 손. 반원, PTE, RPTE.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자, 이집트 말의 소리면 현대 상형 문자. 눈. 여기 눈이죠, 눈. 눈, 그리고 아까 이것도 눈이었고. 여기도 뭐가 있네? 뭐야? 그리고 잠시만. 여기 이거 어둠 있죠? 어둠. 이게 여기 어둠이 있어요. 어두운 색이라 어둠인가? 이게 어둠이 있네. 자, 어둠에다가 넣어요. 된다. 오! 어두운 색에서 스핑크스가 금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물이에요, 물. 물에, 여기다. 플라스크가 아니구나. 물에. 아니, 플라스크 빼고. 어디 갔어? 방첨탑 부품이다. 이 방첨탑 부품이 아니라 이 방첨탑 부품인가 봐요. 여기 있다, 맞아요. 자, 이제 방첨탑 부품을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여기 있다. 이 깨진 꽃병 안에 방첨탑 부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맞아. 조립해요.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해요? 끝이야? 뭐야?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요? 이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건 버리고. 이 플라스크에 물을 담으면 될 거. 아! 뚜껑을 열어야지! 뚜껑을 열었어요. 여기 안에. 뭐야, 플라스크 안에 물을 담아요. 뭐야. 토큰을 찾았습니다. 토큰,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물이 있고. 그 다음엔 뭘, 방첨탑을 열어서 문 열쇠를 찾았어요. 어느 쪽 문이지? 왠지, 이쪽 문을 열면 여기 어둠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쪽 문을 열래요. 이쪽 문을 열어요. 와우! 뭐야. 이번엔 또 코드가 있어요. 자, 여기 미로가 있네요. 어떻게 해? 자, 여기서. 자, 이 길은 아니고. 자, 여기로 가요. 여기로. 자, 일단 사자.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사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길이 이상한데? 아 이거다 이렇게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로 쭉 내려와서 여기로 여기로 와서 네모 그 다음에 이 손 모양 어 일어나자 어. 네모 그리고 손 맞아요 문 열쇠를 하나 더 얻었어요 이제 이 열쇠로 이 문도 열어요 아 뭐야 또 미로가 또 미로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자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여기서부터 시작이겠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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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좀 미로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자 이거예요 벌 어 없네요? 어 이 문양이 없어요 응? 저는 이 문이 이 문양인 줄 알았는데 이 문양이 여기에 없어요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어 뭐지? 자 여기서부터인데 여기 있는 무늬가 문양이 여기엔 없어요. 그렇죠? 어, 이때 이집트 학 1012 벌. 아! 벌. BJT 뭐야? J 그리고 T 자 B J T 자 있다 음흠 그리고 이거 와 나머지 문 열쇠도 찾았어요 이쪽 어디로 아 여기다 아 문이 하나 더 있었네. 이제 탈출 에피소드 완료 방탈출 성공 와우 이렇게 여러 미로들을 풀고 방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방첨탑이구나 이게 이름이 자 문을 열어서 탈출에 성공했어요 물이 떨어져요 깨진 화병 아 깨진 꽃병 자 힌트 저는 안 봤어요 저는 힌트를 안 봤어요 요 새 조각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